우리는 시간 여행자다. 2050년, 우리 앨리스는 마침내 시간 여행에 성공했다.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. 과거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기대로 사람들은 열광했다. 그렇게 시간과 시간, 세계와 세계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삶은 풍족해졌다. 그 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. 그 책에는 이제 막 시작한 시간여행의 비극적 종말이 적혀있다는 소문이 돌았고, 사람들은 그 책을 예언서라 불렀다. 시간여행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불길한 책을 찾아야 한다. 그래서 오늘 난 1992년에 도착했다. 그 책을 찾기 위해. 우리 딸 왜 울어? 하늘이 구루루 깜깜했어. 아이고, 나쁜 하늘이네. 아빠, 볼까? 우리 저거 숨바꼭질을 할까? 숨바꼭질? 아빠가 쓸래요? 이번에는 아빠하고 너하고 우리 둘 다 숨는 거야.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. 꼭 쥐고 있어야 돼. 알았지? 장동식 박사님, 책 받으러 왔습니다. 결국 시작됐네. 2050년에서 왔나? 헛소리 말고 책이나 내놔.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책이 아니야. 갈버려. 책 이르네. 누가 보냈냐? 앨리스에서 온 유민영이라고 합니다. 예언서는 저희가 갖고 가겠습니다. 대체 이 책이 뭔데, 이 지랄들이야? 나가자. 어서 복귀 준비하자. 속이 계속 안 좋아. 어물 방사능 때문인가 봐. 나가자. 방사능 때문이면 바람 쐬는 게 나을 거야.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? 비극은 그녀가 시간의 문을 열면서 시작됐다. 아기가 시간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?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?
아직도 속이 안 좋아? 어, 속이 안 좋네. 12주가 됐는데 모르셨어요? 우선 산전검사부터 하고 오세요. 산모님? 임신한 상태로 방사능으로 뒤덮인 워무를 통과한 거야. 이성적으로 생각하자. 귀환하려면 또 워무를 통과해야 돼. 그럼 진짜 끔찍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어. 만약에 여기서 나면 어떻게 돼?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. 우린 돌아와서 해야 될 일도 있어. 지워야 돼. 해야 될 일? 태야, 내 말은... 배고프다. 지울 거야. 지울 건데 지우기 전에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이고 싶어. 태야! 윤태희! 태희야? 민혁 씨, 나한테 심장이 하나 더 생겼어. 내 거보다 작고 약하지만 느껴져. 내 아이의 심장 소리가. 근데 어떻게 지워? 내 아이야. 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내 아이. 이건 내 선택이야. 민혁 씨가 앨리스를 선택했듯이 난 내 아이의 미래를 선택한 거야.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.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. 난 이제 더 이상 윤태희가 아니야. 키울 거야. 난 엄마니까. 우리는 보통 가까운 종이를 왜 찢냐고 하지 불쌍한 종이를 왜 찢냐고 하진 않죠. 근데 진겸이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. 친사회적인 감정이 부족한 건 확실해요. 그래도 다행히 지능은 굉장히 높아서 반복학습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. 원인이 뭘까요? 감정을 담당하는 자방구 전두엽의 크기가 정상화보다 현저히 작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선천적인 유전자 때문인지 임신이나 출산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게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. 임신한 상태로 방사능으로 뒤덮인 워무를 통과한 거야. 어머님이 힘내셔야 돼요. 진겸이 치료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함께 하는 거예요. 아니요. 필요 없어요. 저 혼자 할 거예요. 자살한 여학생이랑 아는 사이지? 네, 같은 연극반이요. 연극? 배우하고 싶어? 아니요,
엄마가 억지로 시킨 거예요. 도움될 거라고. 무슨 도움? 도움 된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. 어려서부터 운동도 많이 했네. 운동도 엄마가 시킨 거예요. 옥상에 왜 있었어?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요. 자살한 여학생이랑 친했지?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어요. 근데 왜 밀었어? 민 적 없는데요? 떨어지는 거 봤을 거 아니야? 질문을 제대로 해주셔야죠. 떨어지는 걸 보는 거하고 미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옥상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? 교실이요. 왜?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알렸어야지. 경찰차가 오길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. 네가 옥상에 있었다는 걸 숨기고 싶었던 건 아니고. 제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걸 본 애들이 있는데 숨긴다고 숨겨지나요?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. 진경아, 엄마는 다른 사람들 말 안 믿고 우리 아들 말만 믿을게. 네가 그랬어? 엄마가 내 말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해? 엄마는 그게 제일 중요해. 넌 내 아들이니까. 죄가 있으면 같이 벌 받을 거고, 없으면 엄마가 꼭 네 누명 벗겨줄 거야. 네가 그랬어? 아니. 그럴 줄 알았어. 엄마가 꼭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. 목격자를 찾습니다. 목격자를 찾습니다. 10월 5일 세종고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는 분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. 나왔어. 잠깐만. 저기 제가 봤어요. 저기요. 제가 보기에는 그 남학생이 민 게 아니라 여학생이 자살하는 걸 막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. 미안하다. 의심하는 게 우리 일이라. 어머니한테 잘해드려. 고생 많이 하셨어. 그거 패스. 대전이 산토 패스. 너희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니? 야야, 뛰어 싸이버. 야, 빨리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진겸이 그런 애 아니야. 엄마가 지울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가.
지웠어. 이런다고 안 지워져. 내가 이따 페인트 칠할게. 아니야, 엄마가 할 수 있어. 들어가. 엄마, 난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렇지 않아. 들어가라니까. 근데 엄마는 아니잖아. 엄마는 상처받고 아프잖아.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돼. 미안해 엄마. 우리 아들 다 컸네. 엄마 걱정을 다 하고. 엄마, 생일 축하해. 뭐 왔어? 그냥 가면 어떡해. 좁혀줘야지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. 빨리 꺼. 아, 좋다. 몸에도 안 좋은 거 왜 마셔? 궁금하면 우리 아들도 한잔 해볼래? 나 이따 공부해야 돼. 엄마 생일인데 공부가 중요해? 어차피 다 마셨는데. 그러게. 월식 보면서 마시려고 했는데. 월식? 그런 거 왜 봐? 이번이 수십 년 만에 오는 슈퍼블러드문이라 진짜 특별하거든. 올해 2010년 거 놓치면 아마 엄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걸. 빨리 사와야겠다. 사오면 마실 거지? 알았어. 진짜지? 데이트도 할 겸 엄마랑 같이 갈래? 같이 가자, 우리 아들. 됐어. 엄마 혼자 갔다 와. 알았어. 금방 다녀올게. 어떻게 된 거야? 누가 이랬어? 엄마, 좀만 참아. 내가 119에 전화할게. 그 사람
아들은 괜찮아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챙겨봐. 내 아들 다 엄마 잘못이야. 너가 알아야 돼. 말하지 마 엄마. 엄마를 보면 말하지 마. 잘 들어. 언젠가 엄마를 다시 보거든 절대 아는 척해선 안 돼. 반드시 피해야 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내가 엄마를 왜?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다 컸어? 고마워. 엄마 아들 태어나줘서. 다음에 엄마 아들로 태어나. 알았지? 싫어. 엄마 나보다 더 좋은 아들 만나야 돼. 엄마 아플 때 걱정도 하고 슬플 때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아들 만나. 대신 그때 내 엄마 아니더라도 내가 엄마 꼭 지켜줄게. 꼭 지켜줄게. 엄마. 엄마. 엄마! 언젠가 엄마를 다시 보거든 절대 아는 척해선 안 돼. 반드시 피해야 돼.
for you I'm fine. Tell them no distance tear us apart. We are the 진짜 경찰 맞아요? 위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그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예요? 착각한 거 아닙니다. 근데 왜 그랬어요? 혹시 제가 누군지,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? 박진겸이요. 어떻게 아셨습니까? 요즘 경찰은 아무나 막 뽑나 봐. 시험 안 쳐요?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그런 건 왜 물어요? 50이 넘으셨습니까? 아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혹시 68년생 아니십니까? 보면 몰라요! 아들을 출산한 적 있으십니까? 아니 나 진짜 경찰이면 잘 알겠네. 내가 당신 지금 때려도 무죄야. 맞기 싫으면 당장 나가요. 당장!